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패한 곳을 개혁하겠다고 깃발을 든 사람들이 도리어 부패를 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마지막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갓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다시 범하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려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과 비난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 속에 죄로 물들게 되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도와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0장 1절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품고 깊이 슬퍼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가나안 땅도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 자손들의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순식간에 멸하러 하실 때에도 모세는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도 모세는 엎드렸어요. 민수기 20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깨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많은 영혼들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진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죠.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들이 뻗어나옵니다. 그 가지들의 잎들이 열리고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 알에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썩어져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씀 바로 뒤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왜 썩어져 죽는 것이 영광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썩는 것이 영광이다. 즉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빛나야 하고 내가 더 가져야 영광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썩어져야 영광을 얻는다.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 즉 썩어지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썩어지는 겨자씨, 밀알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울고 기도하는 모세와 에스라가 되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면서 기도하는 에스라, 모세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에 주님의 빛이 비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